격일로 교대 근무를 하던 두 경비원.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빈자리가 생겼습니다. 마을 주민들은 한 선생님을 위해 큰 결심을 하기로 했답니다. 무슨 결심이죠? 갈 돗게. 응? 안녕하세요. 예. 차 뺐나요? 예, 여기다가. 예, 예. 이 쓰레기통 이거 너무 꽉 차가지고 큰일 났네. 경비원을 새로 뽑지 않고 한 선생님이 건강하게 돌아올 날을 기다리기로 한 건데요. 아, 정말요? 주민들이 직접 마을 곳곳을 정리하며 그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. 이야, 이게 실화입니다. 이게 아니, 실화라는 게 정말 피곤하지 않아요? 아니, 지금 입주민이 경비실에서 대신 근무를 하는. 네. 대신 근무하고 있네요, 지금. 형님, 그 오후에 경비 쓰셔야 돼요. 오후에 그 요 경비실에. 예. 보트 쓰셔야죠. 근무하셔야지. 어? 이제 순번이 형님 이제 요거 요 이제 5시부터 와. 7시까지요. 예. 그다음에 어르신께서는 7시부터 9시까지. 예. 그죠? 예. 아니 사실 경비원이 없으면 주민들이 제일 불편하거든요. 그렇죠. 그 인간적으로 저희가 닭 박절하게 10년도 있었는데 당신 아프니까 그만두시오. 뭐 사람을 꼽고 뭐 사람이야 많죠. 제가 올게요 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박절하게 저희는 못하죠. 병마와 싸워서 이길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거죠. 정이 넘치네요 여기. 와. 수고하셨습니다. 아유 별 말씀. 아주 이상이 없었습니다. 무탈하게 잘하겠습니다. 예. 내가 근무 설 때는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게 우리 단지를 지킨다. 이겁니다. 멋있네. 대단합니다. 자부심 있으신 것 같은데요? 아, 정말 예. 흔쾌하게 즐겁게 봉사하는 모습입니다. 야 이거 들어가시오. 들어가시오 들어가시오. 탔지? 탔지. 꼬박 하루 동안 4명의 근무자가 마을을 지켰습니다. 이야,